어떻습니까? 어때요? 느낌 있던가요? 아, 또 오늘 우리 패밀리 중에 한 명인 제임스님이 선을 보러 갔다 오셨어요. 아, 뭐잘 돼야 될 텐데 말입니다. 잘 되겠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잘 되겠지. 아, 내일 또 만나기로 했어요. 오, 결혼해요. 결혼하고 아웃백에서 뭐냐? 결혼식을 올려요. 아웃백 음식 한번 제대로 먹어봅시다. 아웃백 음식을 아주 뷔페로 먹어봅시다. 그리고 제가 5만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축의금 5만원 내고 한 20만원씩 먹고 오는 거지. 아, 그분 수업 끝나고. 아, 그래요? 그렇군요. 아웃백 갑시다. 아, 그래요? 된장남이라니? 벙어리를 한두번 드시고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은 아주 훌륭한 친구라고 제가 칭찬해드리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Say 한번 what? 드셔보시겠습니까? I have 야들이 지금 나를 배신하려고 그러는 건가? I will. 진짜 한번 전쟁을 한번 치자 이건가? 못칠건 없지. 정말 전쟁 한번 쳐보자 이건가? Time. 까딱까딱거리다 한번 전쟁 한번 쳐봐? 어? 이런 쫑깐나 쉐기들. 우에스키다. 그렇지, 그렇지요. 우에스키는 뭐냐, 승려지, 승려. 뭐냐, 스님 가문 아닌가? 맞죠? 스님 가문 맞죠, 이거? 오케이. 계속 친해지자고. 오다. I will. 됐어. 우에스키 승리, 승려 토탈워. 진짜 그때, 와, 승려들, 장난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때 승려로 이끌어가고 전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승려를 이끌어 전쟁을 했는데도, 했거든요? 했는데, 말이 좀 이상하네. 했는데, 와, 충격과 공포 진짜 다 씹어먹고 있어. 뭔 놈의 승병이 그렇게 셉니까? 장난해요. 일반 보병대를 그냥 훨씬 압도하고 있잖아. 뷔페인 줄 알았다가 삼계탕 한 그릇 끝. 젠장. 쇼군 돌타워에서 대항해 시대를 하고 있는 BM이라고 합니다. 나라 전체를 먹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무역을 더욱더 많이 해야 합니다. 더욱더 많이 무역을 내서 돈을 벌어와야 합니다. 한 턴당 10,000원씩밖에 안 나와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무역을 다 끊고도 10,000원씩 나와야 돼. 승병은 힘이, 힘을 힘이 낭비를 안 해서 그럽니다. 그렇군요. 힘을 낭비를 안 해서 그럽니다. 그렇군요. 쇼군 돌타워에서 대항해 시대를 하고 있는 BM이라고 하옵니다. 아다키, 치바, 에마, 히다치오다, 오리오사, 이사키, 칸데, 칸시, 나스, 나요코. 아이, 뭐, 야, 일본어는 발음하기 힘들어. 한글로 적히는데도 부르기 힘드네. 스와, 타마키. 적어도 한 100개 이상 되는 거 같죠? 일단 다음 턴에 한번 세려볼까요? 몇 개나 되는지. 매출기의 증급, 진급. 또 무역 파괴하고 난리 났다, 또. 번영. 농민의 수고. 좋아요. 계단식 농장. 야, 3,000원씩 나오네. 좋아. 첩자하고 암살자하고 똑같은 건가? 갑사. 개선된 갑옷, 근접 갑옷. 싸우러 좋지. 대장간. 근접 공격. 공격은 최대의 방어다! 올려주고. 자, 계단식 농가를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돈이 너무 없어. 할 때마다 돈이 너무 없는 것 같아. 와, 무효국 봐. 저안 되면 다른 나라를 사야겠다. 사버려야겠다. 뭐야, 후계자인가? 한 명을 더 뽑아야겠네. 누굴 뽑을까? 한 장군을 더 입영을 해야 될것 같은데. 입영을 해서 그거 맡기려고요. 군사 위원 맡기려고.
지금 군사위원은 필요가 없나? 아 지금 군사위원은 필요 없겠다. 야심적인. 그렇습니다. 승병의 힘이 넘치는 이유를 서술하십시오. 12점. 부처님 때문에? 아닙니다. 승병은 왜 힘이 넘칠까요? 도대체 불심으로 불심으로 버티는 게 아닐까? 예측을 해봅니다. 멘탈이 강해서? 멘탈이 강해서 입양한 장군이 다 늙었어요? 지금 제 아마 제 나이보다 늙었지 싶은데. 근데 우에스키는 젊더라고. 일단은 우에스키 그 가주가 18살밖에 안 돼요. 우에스키 가문 가주가 18살밖에 안 돼요. 진짜 천지 차이야. 그리고 이제 입양한 게 자기보다 나이가 다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50살, 40살 막 이래 돼요. 근데 우에스키는 웃기게 돌아가더라고. 천천히 턴을 돌리면서 놀아보지요. 올랐다. 1200원에서 1400원 올랐어. 간다. 근데 무역국이 또 끊겼다. 기술 완료. 드디어 궁도 연구 간다. 자, 10턴만 던기면은 이제 불화살 나옵니다, 여러분. 불화살이 나옵니다. 하, 꿀잼. 불화살 나오면은 이제 퍼부어 주자고요. 하지만 그만이란 해탈. 해탈. 죽으면 죽는 거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그러한 겁니다. 냉담. Speak then. Wow. I will listen. 다케시마. 다케시마? 너 독도 이름이잖아. 독도 일본식 이름이잖아. 와, 내가 이 가문을 보고 다케시마로 얘기했지? 다네가시마인데? 야, 뭔가 이거 뭐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의미가 다 숨겨져 있나? 개발자의 뭐 주최측의 농간인가? 뭔가 좀 이상한데? 뭔가 주최측의 농간이 지금 냄새가 납니다. 다케이시마 뭐냐, 다네가시마인데 다케시마로 읽었어. 그러니까 저 가문 토벌하죠. 오케이. 독도는 조선 땅입니다. 한국 땅도 아니야. 조선 땅이야. 조선 때부터 우리 땅인데 뭔 소리야? 아, 조선은 무슨 그 이전 시대부터 우리 땅이구만. 어디서 지금 되도 않는 일본이 억지를 써? 날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최측의 농간이구만. 야가와 합계 56. 야들 우리 안 해줄라나? Cast your words upon the breeze. Perhaps they will drift past my ears. 야들하고 무역을 하면 돈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 일단은 포기. 이 식! 오케이. 우리하고 좀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 외국에 승병들을 보내자. 외국에 승병들을 보내버리자. 그러면은 다 개신하겠지. 종교를 통일시키자고. 종교적 통일을 하자고. 제가 말하는 조선은 고조조선이. 고조조선. 고조조선 때부터 저긴 우리 땅이요? 정확한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가 저 땅이 우리 땅이라는 건 바뀜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 땅은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백날 전날 허설을 해도 저 땅은 우리 땅이라는 건 바뀌지 않습니다. 수뇌부가 문제야. 일본은 수뇌부가 문제야. 좀 맞아야 돼요. 신명나게 맞아야 돼. 일본 수뇌부는 좀 신명나게 맞아야 돼요. 수뇌부 중에서 또 몇몇이잖아요. 흔히 몇몇이자 몇몇. 그 양반들은 좀 신명나게 맞아야 돼. 좀 맞아야 정신차려야 돼, 그거. 우산국의 땅. 우산국. 아, 원래 그 나라 이름이 우산국이었습니까? 그거는 또 처음 알았네요. 우리는 여가부! 여가부. 여가부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고종 성왕 명왕 명망 고종 성왕 명망. 제가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화면이 옆에 있다 보니까 잘 안 보이네요.
일본에 위에 있는 사람이 다 또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 정치인 중에서도 깨끗한 사람, 제대로 된 사람 많습니다. 몇몇이 문제지. 그 몇몇이 문제입니다. 여가부를 전부 다 성전할 필요도 없고 엄청난 해성역잼. 여가부를 성전할 필요는 없고 그냥 싸그리다 군대 보내버리면 됩니다. 그것도 2년? 아니 3년 뭐냐 3년 뭐냐 사병으로 보내면 돼요. 2등병부터 차근차근 2등병 한 뭐냐 한 12개월 하고 다음에 1병 한 6개월 하고 다음에 이제 상병 한 5개월 하고 병장 1개월 하고 제대하면 돼요. 그렇게 이제 군생활을 하시면은 여가부는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정신 차리기 전에 멘탈이 나가서 자살을 하지 않을까. 걔네는 1년도 못 달고 뛰어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뭐냐 이제 뭐냐 쉐밍하자 하면은 치약 갖고 총소하자 하면은 그거 왜 해야 돼요? 이거 하면 백 사줘요 막 이럴 거예요 아마. 그렇겠지. 그렇겠죠. 그리고 제 방송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추면은 여가부가 이 새끼 우리를 까고 있구만 안되겠어 하면서 정지를 시켰겠지. 그럼 그때부터는 나는 여성부하고 전쟁을 치른다. 다 필요 없고 화생방 한 번만 갔다 와요. 육교 훈련 1박이 육교 훈련 제대로 한번 받고 와요. 여성부 전부 다. 근데 여성부에서도 남자 그 사무직 중에 남성분들이 많던데. 문제는 여성부의 수뇌부인가? 아, PT 체조 일주일이요. 5시간도 아니라 3시간. PT 8번 한 3시간만 시켜요. 아, 3시간도 안 돼. 다 필요 없고 30분만 시켜. 무슨 생각을 하나 보자. 30분은 무슨 10분 가는 10분에도 아 그럴걸요. 이거는 뭐냐 여자를 비하한다 하면서 뭐 난리 부르실걸. 점차 폭탄잼. 근데 여성부도 공무원인가? 아니죠?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여성부에서 일하는 사람은 공무원인가요? 갑자기 의문이네. 공무원인가? 아,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요. 공무원인가? 아니라고요? 공무원이지 않나? 아닌가? 그러니까 여성부 전원이 국회의원인 건 아니잖아요. 전원이 국회의원은 아닐 거 아니야. 여성부가 일하는 사람이 제법 되는 걸로 아는데 전원이 국회의원은 아니니까 궁금하네 갑자기.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다. 여성부가 남자의 시에서 뭐냐 소변을 보고 그것을 세번 이상 털면은 성인지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최고네. 짱 먹어라 그냥. 여성부 그냥 짱 먹어라 그래요. 내가 할 말이 없다 더 이상. 여성부 최고네. 그럼 뭐 하시는 분들이랍니까 도대체. 오늘 또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여러분. 육포님 그러다 벙어리를 드시는 수가 있습니다. 어느정도 수위는 지키고 지금은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만담을 풀어보자는거지 일방적으로 깔 생각은 없어요. 조리뽕은 19위라고 못팔게 해야된다 말했어요. 그거는 루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루머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루머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러니까 여가부에 대한 내용은 100% 진실이 아니고 좀 인터넷 돌면서 루머가 과장되게 좀 쌓인 게 좀 있긴 하더라고요. 누드 빼빼는 루머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루머 vs 사실은 늘 어디 가도 반반이에요. 근데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 일 없다고 아마
비슷한 건 있겠죠. 솔직히 왔다 빡. 왜 질병인데? 금상군 질병. 질병이라. 좋아. 이 지역은 면세에 해당하도록 한다. 질병 걸려갖고 백성이 아픈데 세금을 받을 데가 어딨어? 세금을 없애버려야지. 백성이 굶으면 나라가 굶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전염병 같은 그런 사건이 터지면 세금을 걷어선 되나? 무조건 면세합니다. 웬일로 비엔이 백성을 걱정하고 있어? 저도 할 때는 합니다. 예! 저도 할 때는 합니다! 왜 지금 깝니까? 나중에 까면 되지. 트리 오브 트라에서는, 트로아에서는 그렇게 부려먹더니, 그렇게 부려먹어도 늦었잖아요. 그렇게 부려먹어도, 뭐냐, 늦었지 않습니까? 더 부려먹을 걸 그랬어. 훨씬 더 부려먹을 걸. 백성 개이득. 개이득, 개이득. 백성 이득! 백성이 엄청난 이득을 보았다. 일단은 세금을 더 낮춰야겠어요. 지금 여유될 때 세금을 더 낮춰야겠어요. 후를 생각합시다. 마을에서 반란이 일어나야 재미질 텐데.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개인적으로 반란군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불화살이요? 한 7턴쯤 남지 않았나요? 이제 3턴 지났어요. 와우. 1턴 넘어갈 때마다 약 한 1분 30초에서 2분 3분이 소모된다. 답이 안 나온다. 오! 명종! 이 명종이 성년이 되었군요. 좋습니다. 명종이라. 5턴 남았네요? 명종이라. 고키. 협정. 나와! 무역을 하자! 갓카와 이제 슬슬 무역하자. 그렇지. 나와 무역을 하면 니들한테 절대 손해가는 건 없을 거야. 뭐냐, 일본 땅이라 하는, 독도 일본 땅이라 하는 헛소리 같은 집단, 뭐냐, 가문을 밀어버려야겠다. 마음에 안 드네. 이름도 마음에 안 들고, 하는 행동도 마음에 안 드네. 없애버린다! 일단, 니는 첫 하나잉? 위치가 어디였지? 어딨냐? 아,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있네요. 오스미섬. 아, 없애버리러 가야겠네. 재정, 더 땡겨. 매우 낮음. The overall happiness of a population is influenced by a variety of different contributing factors. 자, 세금을 더 감축한다. 야, 그래도 7천원씩 나오는데? 난리 나는데? 세금을 낮추고 낮춰도 7천원씩 나오네요. 대구부. 야, 대구가 벌써 600원씩 더, 아까보다 600원이 더 나오네. 좋은데? 이제 식량도 넘치니까 이제 시장에다가 여어볼까? 아직까지는 대형 무역항을 좀 더 세우고 기반 노가다를 좀 더 하다가 기반 노가다를 좀 더 하다가 이제 한 번에 올리겠습니다. 영로와 역참 올리고 자 여기 세 개 올려주고 야영지 불태우고 야 아직 업그레이드 할 게 산더미구나. 금상군 밀당잼. 방송 지금 끌까요? 뭐 방송 보기 싫다면 방송 꺼보고 방송을 지금 꺼버릴까요? 재미없으면 꺼버리지 뭐. 아이 뭐 보기 싫다는데 꺼버리지 뭐. 극밀당잼. 오랜만에 뭐 쇼군 돌다고 했는데 뭐 지금 비애멸하니 재미없다면 뭐 돌려보고 주례찾기 하러 가야지. 주례찾기 하러 가야지. 그래, 일기 써야지. 오늘은 뭐냐 방송에 누구누구가 내 방송을 언제 끝나요? 라는 방송 끝나는 시간을 물어봤다. 일기 쓸 거야. 그게 아니에요. 장난이지. 오늘은 일단은 12시까지 하고 기존에 이제 아시죠? 야근내기. 오랜만에 또 야근내기 가야죠. 야근내기를 너무 안했더만. 여러분들이 추천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야근내기 갑시다. 12시 딱 되면은
야근 내기 갑니다. 거기에 따라 오늘 야근 할지 안 할지가 결정이 되겠지요. 야 이제 어? 돈이 야근 내기라 쓰고 추천 협박이 열린다. 저번에 참고로 저희가 이제 한 그때 최고 기록 60명 60명이 이제 새벽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월요일 저녁이었을 거예요. 아이 뭐 나 자러 간다 하니까 추천 60개가 올라가 있는 거야 한 번에. 한마디로 있는 사람이 다 누른 거야 추천을. 와 보고 할 말이 없어갖고 그때 새벽 3시까지 방송했잖아요. 평일날에는 불러갔는데 할 말이 없어갖고 뭐지 싶어갖고 이제 했죠. 깜짝 놀랐어요. 추천이 65개인가 사람이 60명밖에 없는데 65개가 되는 거야. 막 부계정 들고 오고 막 난리 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랑했죠. 제 친구 중에서도 이제 아프리카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서로 이제 그러니까 그걸 해요. 약간의 경쟁심 비슷한 게 있어요. 아야 니들 시청자들은 뭐 단합도 안 된다며 뭐 바보라며 가면서 막 욕하고 막 아이 병신 너 뭐 어제 뭐 했냐 가면서 막 이제 그런 이제 자존심 대결을 하는데 재밌지요. 자존심 대결을 좀 하지요. 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가면서 니 시청자는 어떻고 내 시청자는 어떻고 그니까 막 싸우지요. 내가 아는 사무직 회사라는 꿈의 존재를 겪고 싶어요. 아 나중에 내 꿈은 정직원이라는 게임을 할 생각입니다. 그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내 꿈은 정직원이라는 게임을 제가 제일 처음 따라서 해봤는데 어우씨 재밌더라고. 그래가 그냥 그날 방송을 킬락하다가 안 껐는데 그 바로 다음날에 어떤 BJ님이 좀 큰 BJ님이 앞에 대자 들어가시는 분이 방송을 하시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할걸 그랬어. 제가 할걸 그랬습니다. 항상 정보는 빠른데 방송을 안 켜. 네, 내 꿈은 정규직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아 그 친구 BJ 닉점명? 아 안 눌러도 돼. 그쪽 그니까 서로 안 밝히고 서로 막 자존심 대결을 합니다. 아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니 일단은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하면 안 돼요. 탑이 바르는 말이죠. 투어 나왔습니다. 극딜잼. 빡쳐서 전화 올 걸요 아마. 야, 니 시청자 여기서 행패 부리고 있다. 가끔 이게 아는 사람이 옛날에 한두 명 있었는데 그때도 막 서로 하고 막 까더라고. 저쪽 시청자 우리한테 막 까이고 우리는 또 매니저들이 철저하니까 바로 잘라보고 우리 시청자 저가서 싸우고 특히 이제 매니저들이 많이 갔죠. 뭐 씨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고 재밌었지. BN님 방송에 후원 나왔습니다. 굽실굽실잼. 싸우지요. 자 시도 지금 궁수하고 정에 사서 해야 되니까 무사도 초점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가 야 이거 또 배신했네. 이거 심심한 배신하네. 야 얘들은 무슨 배신 나 유한용이신가? 나라 팔아먹나? 뻑하면은 그거 하시네. 심심하면 이거 뭐냐 조각 끊고 대기하네. 사람이 당 뭐냐 진득하게 한계를 해야지. 뭐 심심하면은 뭐 했다가 끊었다가 시험 2인전이양 뭔 소리입니까? 끝났습니까? 끝나셨어요? 아직 안 끝나셨어요? 중학도 플러스 10이네? 오 활이든 장전속도 10% 캠페인 육군 이동속도 5% 추가했다가 검을 주운 무기 궁수를 좀 더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화차라 탄약 아 이것도 해야겠네. 천지 유닛의 탄약 및 화살 50% 더 주는 거. 와 이거 하면 대박인데.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화살이 100발 있으면은 150발을 주는 거예요. 야 이거 있으면은 진짜 갑사들 다 씹어먹겠는데.
엄청난데? 우리 분이 수총이 5천대. 아이 시험 뭐 어떻게든 됩니다. 뭐냐 천연부모님 시험 치셨나? 치셨습니까? 시험을 뭘 치셨나? 아니요 아니 안 쳤어요. 수망치면 시험 망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천연부모님이 지금 여기 입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험이 망했다는 증표입니다. 뭐 전교권 상위 10등 안에 든다면은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퀵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뭐냐 아 뭐 혹시나 시험 보시는 분들 다른 분들도 계실텐데 저희 방송국에서 10등 내로 들어간 거 인증하시면은 퀵뷰 드립니다. 할 수 있으면 해봐. 다른 건 7, 80점이고 영수는 50? 개 털리는구먼. 시험 전에 방송 추천을 누르고 웹툰 10페이지에 페이스북 좋아요 눌러 제껴 제서 자들이 100점 맞으시길 감사합니다. 한 10등 뭐냐 상위권 뭐냐 상위권 10%가 아니고 탑 전교 협착 10등 안에 든 거 찍어서 올려봐요. 가능하다면 말이야. 절대 안 될걸. 되겠나? 되겠습니까? 안 될걸. 택도 없을걸. 택도 없는 소리. 안 될 건데. 가능하겠습니까? 택도 없지. 하려면 해보란께. 할 수 있으면 해보란께. 자, 대형 무역항 올려주고. 500 맞으면 저 비용교 20등인데 10등 안으로 들어오세요. 해봐요. 찍어서 인증하면 진짜 준다. 바로 보낸다. 이러다가 우리 방송 그 뭐냐 시청자들은 전부 다 전교권에서 다 노는 거 아니야? 대구 사나이 잼. 막 지금 여기서 막 뭐냐 막 그 시험 점수 올랐다고 막 학부모들 막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BMTV는 명소가 뭐냐 공부벌레들의 명소가 되었다고 한다. 이제 개인적으로 이건 약간 흑심이 들어가 있었네. 이제 그거 하는 거지. 막 이제 뭐냐 교육 교재 필요 없이 그냥 제 방송 보면은 무조건 다 1등 하는 거지. 교재가 뭐 필요합니까? 어그로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마음가짐에 달린 거지. 어그로 끌어봐요. 이런 거 있잖아. 흔히 하는 거. 흔히 뭐 부모들하고 하는 거 있잖아. 부모님들하고 하는 거. 뭐 네가 요번에 뭐 몇 등을 올리면 뭐 사줄게, 뭐 해줄게, 뭐 그런 거.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 보면 되죠. 저는 사회. 저는 재밌는 거 하나 가르쳐드릴까요? 해커엑스에서 나왔습니다. 온라인 강좌 저희가 선정하고 오시겠습니까? 개득! 아예 감사합니다. 굽실굽실. 어디다 도장을 찍으면 됩니까? 굽실굽실. 저는 사회요. 왜 사회를 잘하냐? 눈앞에 보이는 사회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사회 공부를 하고 있구만. 옛날에 미드블 톨타워 1 하고 문명하고 저는 다른 거 공부 안 했어요. 다른 거 공부를 그러니까 따로 이제 사회는 다른 뭐 공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다 100점, 90점, 100점, 90점, 100점, 90점. 게임을 배웁니다. 게임 장땡이에요. 뭐 이런 분들 계세요. 게임 그 뭐 도움 되는데? 그 와 쓰잘데기 와 하는데. 그럼 뭐 해? 사회 점수가 내보다 낮은데. 푸트 하면서 이런 게임 하는 놈보다 점수가 낮냐? 그래서 이제 광역으로 시전하는 거지. 그리고 그 친구는 서든어택 부원수가 됐다는 이건 여담입니다. 그 길로 게임에 빠져갖고 팬이 되었죠. 그리고 나는 지금도 웃고 있어요. 네 인생 조졌네 조졌어 네 인생 조졌어 그리고 있죠 이제 풋 인생 조졌구만 그러면서 이제 또 어그로를 끌고 있죠. 아 친구놈들이 미친놈들 밖에 없어서 그러니 합니다잉. 자유적 끌고 오게 해서 알겠습니다. 게임 중간에 중고등 문제가 나오는. 아이 그래 요즘 써서는 어떻게 게임 중간에 중고등 문제가 나요? 엄청난데? 미디블 토탈 17세기 모드요? 17세기 모드는 안 해봤습니다. 제 친구 같은
그런 모드 있잖아요. 저는 이제 반 이제 쇼군 돌타가 끝나면은 미디움 돌타가 반지 모드 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반지 모드, 반지 모드, 반지 제왕 모드도 괜찮을 것 같잖아요. 재밌을 것 같아갖고 한번 해보려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파일을 준비해놨는데 아직까지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당연히 미디블 톨타워도 저번에 같이 사면서 정품이 있기 때문에 모드 파일 바로 깔아서 전 하면 되거든요. 워해머 톨타워는 모르겠습니다. 미디블 톨타워 보니까 막 트롤이 막 돌 던지고 씨 코끼리 돌진하고 난리 나더라고요. 뭔가 흥미로운 모드라고요. 얘네 화차도 있네요. 화차가 신기전이 존재하긴 한데 문제는 설치형이라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반지 모드 프로토타입 돌아다니던데요? 반지 모드 프로토타입이 돌아다니던데? 아 그래요? 제가 들고 있는 반지 모드는 뭐지? 있던데? 아직까지 실행은 안 해봤는데 한번 실험은 해봐야겠어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해봐야겠다. 빰빰빠밤빰. 초대형 무역항. 잠시만 이거 무역항 나오면은 상관없나? 오케이 초대형 무역항을 짓고 지금 뭐냐 재정이 최전대도 불구하고 세금이 짭짤하네요. 짭짤한데 거의 한 2만원씩 나오네. 원래 최대로 하면 2만원씩 나오네. 와 박살나는데. 부르당 이제 업그레이드 갈까? 업그레이드 신명나게 한번 달려볼까요? 자 이거 또 불태우고 짤때기 경기 너무 많네. 자 슈퍼내정 만원씩 나옵니다. 아 워해머 톨타가 아직 안 나왔다고요? 아 그래요? 아 갑자기야. 아 그래요? 근데 워해머 톨타워는 뭐예요? 워해머 톨타워? 그니까 미래시대에 그 워해머 2000인가 그거를 그 토타워로 만든다는 거야? 워해머 톨타워 한번 봐야겠다. 트레일러 한번 봐야겠다.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배경이 몇 색인데요? 아 판타지 워해머요? 워해머 톨타워? 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아 판타지 계열이에요? 오 링크는 이제 방송국 그 뭐냐 방명록에 좀 올려주세요. 이거 채팅창에 써봐야 복사가 되거든요. 아 독도 따라가는 죽이러 가요? 아직까지 시간이 나참 나왔어요. 좀나 기다려요. 실제로 저던 시대에 공중에서 공격하는 게 책으로는 있다는데 열기구 비슷한 게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뭐냐 그거는 잘 모르겠고 저는 임진록에서 임진록 조선 아 임진록 조선의 반격이란 게임에서 조선의 그 뭐냐 거북이 닮은 비행선을 본 적이 있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거를 게임으로 배우다 보니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다른 건 모르겠네요. 뭐 찾아보면 있긴 하겠죠?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자 길을 다 작아놓고 길 닦아놓으면 막 적군 들어와갖고 막 밀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막 LT로 막 오우야 길 잘 닦아놨네 하면서 막 쫙쫙쫙쫙 밀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돈이 부족하다. 이분 목소리 들으면 월탱의 어느 BGM이랑 너무 닮았어? 왔다 빡! 비엠님 저 방송 처음 볼 때 좀비 시나리오 하는 그런 BGM인 줄 알았다고. 에이 짜따따 그 불꽃님이 그때 그 뭐냐 뭐였지요? 뭐냐 그거 그 마운트 앤 블레이드 할 때 안 들으셨나? 마운트 앤 블레이드 할 때 본 것 같은데 워해머 돌타고 트릴러가 완전 야급이라고? 보자! 뭐냐 시청자분들에게 약간만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방송 야 뭐냐 잠깐 이 쇼군 돌타워 이거 돌려놓고 워해머 돌타워 트릴러 한번 보죠. 어때요? 방명록 좀 올려주세요. 안도부님. 아, 오케이. 어디 한번 보고 갈까요? 여러분 볼래요 말래요? 여러분 안 본다 하면 나 방송 끝나고 혼자 보고. 여러분들이 안 보신다고 그러면은 방송 끝나고 저 혼자 보고요. 아 볼만해요? 오케이 그러면 그거 보고 계속 하게요. 일단 이 한 턴만 넘기고
이거 보고 재밌어 보이면 나 사게요. 토탈워 시리즈는 개인적으로 팬이라서 보고 재밌을 것 같아서 사버리게. 예약 구매 하지 뭐. 자, 그럼 시청자분들에게 했고요. 일단은 반대가 없네요. 한 분이라도 반대를 하면은 못 보지만 반대가 없기 때문에 한번 보고 갈게요. 봅시다. 자, 일단은 보고 갑시다. 방명록이 있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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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어딨냐 어딨냐 어딨냐. 아, 오한마 오한마 돌타워잼. 오한마 돌타워잼. 아, 훌륭한데. 오해모가 오한마 돌타워입니까? 자, 보자. 이건가? 한글 트레일러 이건가? 오케이, 보겠습니다. 오오, 뭔가 분위기 있어요. 잠시만요, 이거 최고화 질 맞나? 맞네요. 계속 봅시다. 배거 들지마 손모가지 날아가 본게. 오, 제지정명한 지금아 제국의 구세주시여, 제게 힘을 주소서. 비의 패밀리의 영광을 제 일생에서 악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유하천스라 그를 커져가고 와 모든 것이 먹어치우고 있어온데니라. 그를 막기 위한 진정한 해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쟁의 물살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어크! 어크다! 어크가 몰려온다! 와! 녹색 피부들의 잔인하고 무분별한 피의 갈망, 연대들의 뒤터들 양화, 좀비, 좀비 대신에. 야, 이 공중률이 재밌겠는데. 영맹한 드워프 왕국에 우리와 함께 하지만 기계 나오죠. 드워프는 기계죠. 그렇죠, 기계지. Let alone fought by mortal means. 야들은 뭐야? 그리폰인가? 하! 에너지! 원디어! 헤크다 병신들아! 아니! 그리폰잼. 괴물이 세상을 집어삼킬지니. 와, 영화인데 영화? 드래곤인가? 뭐야 이건? 최종 병기요? 야, 엄청난데? 야, 괜찮은데? 워해머 토타워였습니다. 자체로 3부작으로 나온다고요? 이야 굿! 베리 굿! 딱 봐도 재밌어 보여. 어지간하면 제 눈은 안 틀립니다. 재밌어 보여. 재밌어 보인다. 저거는 재밌어 보인다 진짜. 재밌겠는데? 재미가 있겠는데? 사야 되나? 한 14 얼마 좀 나올라나? 한 $29.99 좀 나올라나? 신들의 쟁쟁이네, 신들의 쟁쟁.
신들의 젠쟁. 젠쟁. 용가리 타고 싸우면 재밌겠다. 가라 용가리로! 하면서 막 싸우면 재밌겠는데. 아마 군대는 있잖아요. 아마 군대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군대는 언데드, 오크, 그리고 드워프, 휴먼. 나중에 엘프도 나오려나? 엘프가 아니고 여왕족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워해머에는 여왕족이라고 있거든요. 여왕족 맞나? 여자들로만 구성된 부대. 여자들로만 구성된 나라. 여인국인가 뭐 이래 있던데. 그리고 이제 언데드 다음 네트로 뭐 이거 피라미드에서 뭐 비이라 같이 나온 놈들. 그리고 뭐냐 타곤 마린, 강승 마린 뭐 그런 것처럼 뭐 많이 나올 건데. 종족이 많은 워해머는 종족이 많은 게임이거든요. 10개 좀 되거든요. 10개 더 돼요. 그렇게 이제 쫙 나와서 싸우면은 아 상성 맞추려 하면 머리 빠지겠는데 그냥. 그거다 상성 시스템도 집어넣고 이제 여러가지를 때려넣으면은 재밌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커스텀 마인지 뭐냐 나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어떤 게임이든 진짜 이거는 소원인데 커스텀 마인지 나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토탈로 3G한테 진짜 제발 부탁인데.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꾸밀 수 있는거지. 여러가지의 이제 유닛을 뽑아갖고 자기가 유닛을 새로 만드는거지. 그렇으면 좋겠어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가 이제 캐릭터를 만드는 병사 하나를 설계하는 그런 데까지 오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은 생각만 일단 하고 있는데. 야 진짜 장난 아니네. 근데 워해머 돌타오라 훌륭하구만. 워해머 돌타오라 훌륭하다. 진짜 훌륭하다. 훌륭하다. 워해머 돌타오라 재밌겠다. 언제 나온대요? 아니 트레일러밖에 안 나왔죠. 이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워해머 돌타오라 이제 뭐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저랑 같이 사전 구매하게 구매 누르게 되실 듯. 워해머 돌타고 와 끝내주던데. 아까 막 싸우는 거 찌찌뽀코 하는 거 봤는데 야 따 최고입니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워해머 돌타고 막 드래곤도 나오고 공중병력. 일단 공중병력이 제일 기대돼요. 일단 공중병력 그리고 이제 드워프의 기계 장비. 드워프 종족의 기계 장비. 그리고 이제 언데드의 죽지 않는 병력. 좀비 병력. 근데 좀비가 제일 사기가 아닌가? 안 죽잖아. 대충 가더라 안 죽어야 되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언데드의 일반 병기가 제일 낮은 병사는 죽음 구울 같은 거는 맞으면 바로 죽어보고 좀비라 구울 같은 거는 이제 위에 상위 병사 상위 뭐 네크로맨서든 뭐 그런 아들은 싸우다가 죽으면은 구울로 다시 태어나는 거지 한 번은. 뭐 그런 시스템 때려 넣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드워프는 이제 뭐 기계 탱크라든지 뭐 그런 걸로 이제 보병을 밀 수 있고 이제 토타로의 미디블 토타로의 코끼리 같이. 그리고 휴먼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리폰 타고 막 날라다니고 한 게 오크는 그냥 휴먼보다 사람이 좀 더 큰 대신 병사 수가 좀 적은 거지. 그 대신 이제 뭐 사람들을 칠 수 있고 뭐 그런 특수 능력을 부여하면 될 것 같아요. 공중 나오면은 성벽이 수용이 소용이요? 있죠. 일단은 만약에 언데드의 그 드래곤이라 칩시다. 그러면 드워프 장비 중에 이제 성벽에 끼울 수 있는 걸 만드는 거지. 쇠뇌 같은 거, 발린스타 같은 거. 성벽에 쭉 배치해놓고 이제 날라오면은 이제 잡아내는 거지. 솔직히 공병으로 잡으면 되니까 공중으로 오든 말든. 내가 하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문제가 있겠나 싶네요.
첩자 터무니없는 병장. 자, 명나라 사절. 사냥개 명나라 사절. 자, 스님 두 명 모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벚꽃. 벚꽃은 효과가 뭐지? 자, 하나씩 찍어놓고. 너무 두루두루 찍나, 내가? 뭐 두루두루 찍어놓죠, 뭐. 나중에 뭐 또 추가로 뭘 하든지 뭐 그러든지 해서 뭐 일단은 두루두루 찍어놓읍시다. 무위대 잠깐 더 올려주고. 3천 얼마짜리 올려주고. 조선 시장. 지금 잘 크고 있나? 대구가 지금. 와, 3천원까지 컸네. 이제 대구가 엄청 빨리 크네. 아직까지 때가 아닙니다. 정회살수 뽑고 갑사 양성하고 갑사를 좀 찍어낸 다음 가야돼요. 아직까지는 갑사가 다섯 부대밖에 없잖아요. 다섯 부대 갖고 뭘 하겠습니까? 대형 전쟁 칠락해도 다섯 부대 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탄창도 추가할 수 있는 탄창을 더 추가 뭐냐 화살수를 더 많이 주는 그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요. 차호갑사, 차고갑사 화살을 좀 더 많이 주는 그 스킬부터 찍읍시다. 일단은 그거 선 화살 50% 더 주면은 갑사들한테는 진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1000명 죽일거 1500명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긴데 갑사가 한 자기가 갑사 한 명당 처리할 수 있는 병사가 거의 10명인데 300 한 사람당 한 3명 정도 죽이거든요. 평균적으로 3명에서 5명 갑사가. 근데 한 부대당 360명이니까 몇 명이야? 한 부대당 1000명까지 커버가 돼요. 그리고 아까 5000명 있는데 갑사 5부대하고 추가로 살수 몇 명으로 가고 박살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일단 갑사 그러니까 갑사를 좀 더 추가로 징병을 하고 뭐 그렇게 움직이겠네요. 아직까지 일본 쪽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올 것 같은 조짐 같은 건 안 보이니까 지금은 편하게 크면 될 것 같아요. 내정 잡고 그리고 이제 최대한 빨리 올려놓고 최대한 빨리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거 이제 빨리 올려놓고 외교도 이제 신경을 써주고. 아직까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하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사이가 좀 괜찮아지고 있거든요. 이쪽에 지금 우리하고 나라 가까운 데는 지금 사이가 괜찮아요. 나중엔 동맹 맺어갖고 전략적으로 전쟁을 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사이가 괜찮네요. 전쟁을 하도 안 치니까 야들이 우리를 지금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어. 종교가 좀 틀리지만 그래도 뭐 괜찮네요. 우호적인 도시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안되면 봉신 만들까? 자, 이제 거의 모든 나라와 무역을 하고 있네요. 일단 다케 가도 일단 한 번은 좀 용서해주고 이요 일단은 야 다음 턴까지 이거 뭐냐 무역 안 받으면 야를 꺾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두장 올리고 됐나 이제? 조선 미두장 이거 다 하면은 뭐지 몇 개 소모 되지? 예상치 50까지 내려가네. 자, 그러면은 만원 지금 최대치로 하면 얼마까지 벌 수 있지? 한 턴당 2만원씩 들어오네. 근데 아직까지 글로 올릴 생각이 없으니 지금은 충분히 먹고 사니까요. 인컴 is dependent on the market value of the goods produced. 치바라 치바. 우영로가 봉쇄됨. 여길 막고 있다는 얘기네. 야가 지금 여기서 해적질을 하고 있구나. 수공예품 지금 봉쇄된 사람들이 좀 있긴 하네. 일단 이거는 절대 뺏기면 안 돼. 모리하고는 무조건 무역을 해야 되고 1000원짜리 9000원짜리 아까 하나 있던데. 아, 모리하고 사이온지는 절대 무역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거의 심각하게 자들한테 지금은 시중에 있네.
창도 정예살순 6턴 남았고요. 그리고 천지 이제 탄약 50% 더 주는 것도 11턴 정도 남았습니다. 금방금방 하네요. 저번에 한번 키워봐서 그런지 금방금방 키우는군요. 밀정 네 뜨고 세제개혁 일단 이거 두개 올려놓고 아 이것도 올려야 되는데 화약공격 화약공격 나오면 이제 대포 나오고 대포로 성문 부숴놓 아 이제 성벽을 부숴놓고 이제 갑사갖고 이제 좀 때려놓으면은 훨씬 더 잘 잡힙니다. 예, 성벽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이제 화살의 그 뭐냐 명중력 차이가 훨씬 많이 나요. 자 일단은 아직까지 조선은 고요합니다. 평온의 나라 조선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안납니다. 자장면이 맛있군! 자장면 잘 드시고 오셨나 보군요. 근데 뭔 놈의 자장면을 10분만에 드링킹하고 오십니까? 뭘 그렇게 빨리 먹는거요? 스예가 좀 많이 보이네. 일단은 자곡차곡 모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면을 끊지 않고 위로 먹으면서 보는 중이에요. 하! 훌륭하구만. 먹으면서 보는 중이시군요. 진주목 3900원까지 올라갔네. 야 돈이 남는다. 최저 세금으로 해도 돈이 남는다. 야 좋네. 돈이 남네. 용의신님 오랜만입니다. 어서오세요. 태풍이라 What the hell 태풍이라 일단 태풍을 수습하고 해상 요양 군항 여기는 군항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기다리고 해상 정문화 이것도 11턴이네 왔다 해적요새 수인샹해 이제 육포님은 단독이 아니에요 내가 왔다 제구들 돌격하라 용의신님 어서오세요 열변 용의신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갑옷 모집 비율 10% 마이너스 해체하고 계속 이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만 이제 몇십개 지어놓으면은 충분히 되겠는데 뭘 하고 싸워도 충분히 먹고 살겠네요 카포! 야 벌써 카포 계급이야 야 천년부원님 진짜 억수로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고래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입니다. 야, 드디어 카포 계급까지 도달하신 분이 최초로 계시네. 아, 천년부원님이 드디어 카포로 진급을 하시는구만. 우회수키. 정행 하하 오랜만입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용의신님 아 우리의 우리의 옛날 팬닉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옛날 팬닉인 사람들이 많네 팬닉 개편된 지가 언젠데 이 양반들이 팬닉이 바뀐 지가 언젠데 옛날 팬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네요. 아, 뭐 나쁘지 않아요. 헤헤, BF잼. 그래서 바꿨지. BM은 너무 그거하고, BF는 이제 BM 패밀리. 이제 우리 전체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BM은 그냥 제 이름이고. 왕연의 멤버라는 증표잼. 아, 증표잼. 뭐냐. 다 똑같아요. 원래 정의 멤버건 BM 정의 패밀리건 비시정 패밀리건 다 BF 달고 있어요. 특히 정의 패밀리는 BF를 더 잘 달고 있지. 어서오세요. 아직까지 지금 전쟁이 없어서 조용합니다. 그렇게 침략받을 것도 없고 뭘 더 나가기도 지금 좀 애매하네요. 왔어요. 드디어 외국가 등장하셨습니다.
그렇지. 어, 심심한 판이 잘 돼서 외우가 드디어 등장하셨네. 안 그래도 심심한데 잘 됐네요. 아, 훌륭합니다. 건성과 군함. 어, 안 그래도 어? 기다리고 있어서 대형 반옥선 유자비 일단 두 대. 대형 반옥선. 대형 반옥선. 안 돼. 또 더 팔 데 있나? 없네요. 보루. 이거는 못 없애나? 이거 찢어버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대형 반옥선 6톤 기다릴게요. 초대형 무역항. 어, 심심한데 잘 됐네요. 일단 대형 그 뭐냐 파 그 뭐냐 반옥선 3대 더 보충해갖고 어, 해군을 이끌고 저기 가서 저쪽이 저 해적질하는 놈들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비엠 왕국 세우던 그 게임을 접으신 건가요? 어떤 게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어, 비엠 왕국을 세운 게임이 너무 많아서 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 진짜 많은 것 같아. 우리 이때까지 뭐 게임만 하면은 전부 다 왕국 세우지 않았나? 어, 훌륭하게 전부 다 왕국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야, 이거 봐. 아, 레인 오브 킹즈요. 아, 레인 오브 킹즈는 방패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어, 아직까지 방패가 안 나와서 어, 방패가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지요. BMF, 이것이 진정한 BM 패밀리 뜻이 아닐까 합니다. 어, 그걸로 하려고 하다가 어, 저희도 이제 그 생각을 했었어요. BMF로 하려고 하다가 이게 이름이 기신 분들이 계시는 거야. 어, 이름이 기, 계셔갖고 어, 기셔갖고 이게 BMF가 안 들어가는 거야. 어, 그래서 그리고 이제 는자 두 개도 들어가야 되니까 어, 그래서 어, 딱 두 글자로 어, 만들었죠. 어, 딱 두 글자로 만들었습니다. 어, BMF도 뭐 아무거나 달아나요. 다 똑같아서 다 똑같아요. 오늘 팬닉 나와 노는 거니까. 어, 팬닉은 뭐 우리 이제 우리 방은 다른데하고 틀리게 팬닉이 종합 선물 세트야. 어, 자 별의별 팬닉이 다 보입니다. 뭐 BM도 있고 BF도 있고 뭐 BM 어 별표도 있고 그리고 닌 는자 BF도 있고 원래 는자 BF 는이 원래 거였죠. 그리고 이제 별표도 있고 천하 수고로 바꿨네요. 오케이. 더 부르기 쉬워졌네요. 그리고 이제 어, BL도 있고 BL은 뭐야 근데? 어 도대체 팬닉을 BL로 사시는 분들은 뭐야 도대체? 종합 선물 세트, 종합 선물 세트. 훌륭한 건축에 내가 빤 적 없지? 천하 수고잼. 어, BL잼. 옛날에 그 테크노님이 BL을 시작해갖고, BL을 왜 날아온 거야, 도대체? 아, BL이라니. BL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그니까, BL은 그, 게임물이라니. 내가 알기로는 게임물이야. 어, 별의별 팬이 다 했었죠. 어, BF, BL, BM, 어, BMF, 뭐, 어, 많았습니다. 하여튼, 어, 우억곡절 간에 억수로 여러 가지가 재밌는 게 많았어요. 뭐, 재밌더군요, 그래도. 가문 멸망! 가문이 멸망했다. 약한 가문은 다 사라집니다. 약한 가문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네요. 초대형 무역항. 신규모지. 대형 판옥서 5톤 남았습니다. 나와봐. 어, 대형 판옥서만 나와봐, 아주 그냥. 어, 녹여버릴 테다. 무적이지. 어, 대형 판옥선 딱 나오는 순간 아예 상황 자체가 바뀝니다. 대형 판옥선을 이길 수 있는 배는 어, 일본에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어, 일본에 존재하지 않아요. 대형 판옥선을 막을 만한 배는 기껏해야 흑선. 흑선 빼곤 못 막아. 어, 막을 수 있는 클라스가 아닙니다. 어, 절대로 못 막습니다. 갑수 몇 부대? 현재 갑수는 어, 갑수는 스시마선에 배치된 갑수가 답니다. 현재 다섯 부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섯 부대를 옮겨놨습니다. 어, 여섯 부대를 옮겨놨어요. 어, 갑수는 지금 총 여섯 부대입니다. 한마디로 한 7-8천명까지는 커버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것만 업데이트 된다면은 어, 이 천지가 업데이트 되는 순간 어, 갑수 6명에서 한 1000명까지, 아, 10,000명까지는 잡을 거예요. 나는 비엔이 방송에 많이 나오고 싶지만 시간이 나오질 않아. 많죠, 많대요. 주머니에 넣으면 어, 가능. 어이구.
좀 이따 패시러. 패시러. 휴대폰에 전자파 많아요?